안녕하시죠? 예. 아, 이 아름다운 분은 교체 유튜브 시작할 즈음에서 한번 스케치하셨던 분인데, 이번엔 다른 스타일로 사진을 하나 얻어서 스케치합니다. 카톡 지금 와도 제가 못 봤죠? 아, 이때 유튜브 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전화는 지금 무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받으면 되고요. 대단한 미인이시죠? 대단한 미인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기아 모터스 대리점, 보천 대리점의 홍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이십니다. 머리에 멋있는 스카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것을 하나 딱 묶으셨는데, 귀걸이. 예쁜 링 귀걸이입니다. 링으로 된 귀걸이를 쳤습니다. 링 귀걸이죠. 목걸이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머리 있고, 여기서 옷이 이렇게 있네요. 목이 기시군요. 스카프가 모양이 꽃무늬였던 액세서리 모양이 있는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로 머리카락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안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이마 앞으로 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머리에 그 예쁜 무늬가 스카프에 있습니다. 예쁜 무늬가 스카프에 있는데 색깔별로 돼 있어서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됩니다. 머리칼이 휘날립니다. 고운 선 들어가 볼까요? 짠. 홍 선생님의 기아 모터스 홍 선생님의 사모님이고요. 그때 홍 선생님의 그 아이도 하나 스케치한 생각이 나는데, 다도 좀 오래되니까 오래된 건 아닌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또 여러분들을 많이 스케치하다 보니까 알딸딸한 게 많습니다. 그 뒤에는 또 무늬가 있네요. 가만 무늬입니다. 줄 무늬입니다. 체크 줄 무늬. 액세서리가 탁 되어 있는 옷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짠짠짠 들어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 미는 원래 광이 많이 나요. 사인 들어가고요.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21년이고요. 그리기는 8월 24일 날 그렸지만, 스케치 공개는 아마 내일쯤 될것 같아요. 여기
앞에 선을 원래는 안 넣었었는데 지금 하나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참 제목은 뭘로 되었느냐면 여기 어디 갔는데 있는데 예, 백지영이라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백지영. 예. 백지영 원하신 대로 백지영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백지영. 예. 그래서 예, 백지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부탁합니다.